상처와 아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과가. 첫 번째는 뭐예요?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김기환 씨 같은 경우는 피해자였는데 뭐가 돼버렸어요? 가해자가 된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숨풀이가 있는 거예요. 원망, 적개심.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망, 뭐 불안함, 뭐 자살 충동, 정말 나열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고 뭐예요? 크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삶에 있었던 상처가 쓴뿌리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크게 외쳐주세요. 보화가 됩니다. 저의 그 과거의 상처를 주님께서는 보화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상처를 나눌 때 저는 자주 들은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런 간증 집회 마친 다음에 어떤 자매가 쪼르르 오더니 이래요. 성교사님이 너무 밝아 보여서 그러한 어두운 어린 시절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오늘 간증 듣고 나니까 저도 소망이 생기네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저에게는 무슨 닌겔 맞는 것 같아요. 완전 영양주사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죠. 그래요 자매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뒤집으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자꾸 뭔가 보여드리면서 하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께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방에서 뭐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약장사 같다고. 네, 약장사 맞습니다. 신약, 구약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부채가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예, 저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었거든요. 정말 전따당하면서 애들한테 놀림당하고 너무 놀림당하니까 입을 꽉 다물고 살았어요. 사람 눈도 못 쳐다봤어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더니 회복됐네. 주님 안에서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돌파의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